시장의 움직인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애플의 독식 이대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밤 유럽 쪽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경쟁사인 탭앤고 접근 허용 약속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는 애플을 통해서 다른 탭앤고, 말 그대로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럽연합과 함께 소송전을 이어왔다가 결국에는 백기를 든 상황인데요. 이달 2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이 되게 되고 유럽 경제지역 30개국 넘게에서 동시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10년 연속으로 일단은 유지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애플 전체 매출의 10%가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일매출 5%의 EM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는 확실하게 애플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의 비중도 높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애플페이의 점유율이 월등한 상황이죠. 그 외 대표적으로 있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간편결제 시장은 말 그대로 애플이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애플에서는 삼성페이가 안 돼서 못 쓴다, 핸드폰을 못 바꾼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애플에서도 삼성페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앞으로 애플을 통해서 삼성페이도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현금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현재 1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는 2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현금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이 간편 결제 사업 서비스 산업들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애플페이가 국내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결제사들이 지금은 모두 맞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산업들 안에서 현재 간편 결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신사도 있고요.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 혹은 유통이나 그리고 핸드폰 제조사들도 직접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 결제 이용 실적 현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함께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왔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토스나 BGF 리테일이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나 OK포스도 현재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을 통해서 삼성페이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삼성페이 관련주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 오랜만에 해당 소식으로 국내에서도 간편 결제주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떤 판도의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